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 물결이 한반도 최남단인 땅끝마을 해남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. 난대림 숲과 어우러진 오색 빛깔의 단풍이 가을 산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문현철 기자입니다. 엊그제까지 산 정상에 머물던 단풍 물결이 산 아래 천년 고찰까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. 빗물을 머금은 단풍잎은 더 맑게 반짝이고 만추의 계곡은 물도 소리도 붉게 물들어갑니다. 진해가는 행인들도 얼굴 색깔이 보다 좋고 그렇습니다. 예, 단풍의 판사가 되었고. 수백 년 산사를 지켜온 은행나무도 샛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앙증맞은 등줄 다람쥐는 낙엽 사이를 뛰놀며 겨울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. 특히 대행사 단풍은 그 동백과 그 소나무 또 낙엽송 또 아기단풍 왕단풍 그렇게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남보다 그 어울림이 굉장히 그 이쁘다고 생각합니다. 단풍의 종착역인 해남 땅끝에는 요즘 주말마다 수만 명의 가을 산행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. 두륜산 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오색 단풍은 이번 주 주말에 마지막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